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가장 복된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가 산골에서 목회하시던 신실한 주의 종 사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메시지가 말과 글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사가랴의 늙은 아내 엘리사벳에게 잉태케 하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흠이 없는 거룩한 자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정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의인이었어도, 주님의 계명과 규례를 모두 지키는 가정이었어도 자녀를 잉태하는 축복은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압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기 위해 예수님이 성녀로 잉태되기까지 함께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자꾸만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사가랴도 때가 차기 전까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쁨의 소식은 들려왔습니다. 사가랴가 평생을 통해 선포해야 할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노래하기 위해 평생을 잉태하지 못하게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생명을 잉태하게도 하실 뿐 아니라 내게 부탁하신 메시지를 선포하게도 하십니다. 그 벅찬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할렐루야. 성탄의 복된 소식을 전할 자격은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맘껏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또한 그의 합당한 구원의 메시지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님이여, 그 백성 돌보시사 속량하시었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보이셨네.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님이여, 그 백성 돌보시사 속량하시었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보이셨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사 주의 길 예비하신다.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님이여, 그 백성 돌보시사 속량하시었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보이셨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께서 여기신다. 그 걸음
언약을 기억하사 주의 길 예비하신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가랴 선지자의 가정에도 잉태하지 못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애통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온전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뿐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